팀장님께 앉은 채로 1배의 일을 누르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가 좀 재미있었어요. 어땠어요? 아, 지난 시간에 수업한 거 밴드에 올려놨는데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신 분. 네. 이야, 이 실망인데 이게 진짜. 댓글 다 떨었습니다. 예, 댓글 다 댓글 안 달면 좋아요만 눌러도 돼. 댓글 그거 달아, 댓글. 밴드 초대가 안 됐어요? 밴드를 아예 안 합니까? 아, 그 회장님, 요 저 밴드 빨리 초대하고. 아, 밴드 초대가 안 돼가지고 못 했다 가네. 어, 그래 오늘 좀 잘 됐다. 밴드를 잘. 그래 어쨌든 간에 밴드가 좀 활성화하고 역대 부처님들이 댓글 달다 부처됐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댓글 달면 내 마음이 바뀌어. 댓글 다는 그 순간에 있잖아, 그죠? 댓글 다는 순간에 마음이 바뀌거든. 그게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 계시는데, 거기서 있잖아요. 말 그대로 있잖아요. 좀 불편한 그런 댓글 못 달잖아. 내 마음이 좀 그렇지만도 있잖아. 뭐, 그냥, 감사합니다. 뭐, 아이고, 강의는 안 좋지만도, 그래. 잘 들었습니다. 있잖아. 보통 그러잖아, 그냥. 그래 하면 내 마음이 바뀐다니까. 근주자자, 근묵자. 아, 역시 봐라, 봐라, 역시 봐라. 그래, 뭐, 좋은 사람 옆에는 항상 좋은 사람이 있어. 내가 자꾸 그런 식으로 있잖아. 댓글 달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뀐다니까. 결국 불교는 있잖아. 마음 바꾸는 거야. 이거 소가지 들어본 거 있잖아. 야, 자꾸 달다 보면 내가 좀 바뀌니까. 아시겠지, 그지? 자꾸 있잖아. 연습하다 보면 또 내가 또 달라지니까. 내 달라진 모습이 또 스스로 있잖아. 느낄 거야. 또 다른 모임에 가면 막 친구들이 갈 거야. 야, 네 옛날에 성질 들어봤는데 요즘 조금 뭐 내가 좀 안 나 심한 소리를 해도 잘 참고 야 대단하다 그런 얘기 들을 거야. 그래 내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자 사원 예절 중에서 사찰 예배법 있잖아요. 그냥 사찰 예배법 공부했다 그죠. 페이지 15페이지 예, 15페이지 15페이지, 오늘 있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한 거 한 번 더 짚어보고. 저는 절대 있잖아요. 진도 빨리 나갈 생각이 없어요. 네. 머릿속에 넣어야 돼. 이제 앞으로 시험도 치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작년에 그 나른다 축제 있잖아요. 나른다 축제. 이야기 들어보셨지? 9월 22일인가 아마 9월 달에 했더라고. 서울에서 나른다 축제, 동국대학교에서 다른 나른다 축제를 했는데 거기에 그 뭡니까? 그 시험,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나라도 숙제할 때, 문제집 있잖아요. 문제집도 내가 봤고, 직접 진행하는 것도 다 봤어요. 봤는데, 충분히 우리 선제 청년의 수준 같으면 충분히 내가 볼 때는, 예, 다, 내가 볼 때 장원할 것 같아. 대상 받을 것 같아. 지금부터 공부하면 되니까, 그지? 아시겠지? 자, 그러면, 1번. 사찰 예배법. 절에 가면 우리가, 불자 같은 게 있잖아. 불자 예절 갈까? 좀 알아야 돼, 그죠? 뭘 알아야 뭐 누굴 만났다는 면장을 하든가 하지, 그죠? 자, 그러면, 1-1 사찰의 명칭. 자, 한번 봅시다. 절을 가리키는 말에는 불법의 도를 닦는 장소라는 뜻이야. 도량 있잖아요. 대구도량, 칠곡도량, 뭐 간포도량 있잖아요, 그죠? 경산도량, 도량 있잖아요, 그죠? 도량은 불법의 도를 닦는 장소를 해가지고 도량이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길도자에다가 마당장자 이래서 쓰잖아요. 그죠? 이걸 도장으로 읽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갖다가 그 소리 나는 대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선제 청년이 정도 돼. 이걸 갖다가 길도자 있잖아요. 마당장자 해가지고 이걸 또 도장으로 읽으면 안 돼. 태권도 도장은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를 읽을 때는 항상 도량을 읽어야 돼. 도량. 에이? 대구 도량. 대구 도량 같으면 대구 도량 있잖아요. 야, 대구 도량 이렇게 읽어야 되지. 이걸 갖다가 대구 도장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지, 그죠? 자, 하나하나 배우면 돼. 그죠? 스님들이 모여 수행하는 곳이라 해가지고, 성가람마. 혹은 가람이래요. 가람. 한국 불교 대학 뭐 대가람 카지, 그제? 대가람 들어보셨지, 그제? 대가람. 예. 그러니까 수행하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가람.
성가람마 혹은 가람이라 한다. 자, 정진하는 스님들이 계시는 집이라고 해가지고 정사라고 해요. 정사. 정사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그제? 최초의 정사는 인도의 중림정사. 중림정사 아시지, 그제? 빈비사라 왕에서 마갈타국에 빈비사라 왕께서 있잖아요. 최초로 절을 지어서 부처님께 바친 절이 뭐냐 하면 중림정사라. 대죽자에다가 숯불 임자 있잖아요. 죽. 중림이다, 그제? 중림. 우리 정사는 뭐, 막 요즘 대원정사 잡고 있잖아요. 정사. 중림정사다, 그죠? 중림정사. 최초였나, 정사는 중림정사고, 마갈타국에는 중림정사가 있고, 빈비사라 왕께서 있잖아. 치어 올린 절이었나, 중림정사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코살라국에는 기원정사가 있어요. 기원정사. 들어보셨지, 그죠? 우리 그 저 금강경 같은데, 우리 그 금강경 한번 볼까요? 412페이지 한번 볼까요? 412페이지. 불교에 보면 412페이지. 4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 412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시암은 일시불제 사이국 기수극고독은 요래 돼있지, 그죠? 기수극고독은. 기수극고독은 거기 이제 앞에 기자하고 뒤에 있잖아, 그죠? 원자하고를 갖다가 따가지고 기원정사라케. 기타 태자가 숲을 제공하고 급고독 장자가 있잖아요. 절을 받, 절을 받쳐 올린 절이 있잖아요. 기원정사라.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있잖아요. 그죠? 두, 대표적인 두 절이 있는데, 곧 마갈타국에는 중림정사. 그 다음에 코살라국에는 기원정사. 그렇게 있잖아. 알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시험에 나와. 나란다 축제 그렇게 보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기원정사 탄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원정사는, 고살라국에 있잖아. 세운난나 절이었나. 기원정사를 말씀드린 중림정사는 빈비사라왕 있잖아. 빈비사라왕이었나. 지어 올렸는데, 그때 고살라국에 대부호가 있었어요. 장자가, 장작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그룹 회장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면 한 이재용 정도 돈이 막 얼마만 갑부가 있었던 모양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역상을 좀 했, 무역 그 거래 같은 거 무역상을 했는데 하루는 이제 그 마갈타국에 자기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저 수달 장자 혹은 안나 극고독 장자라 하는데 수달 장자 이 사람이 자기 그 마갈타국에 이제 업무차 이제 갔던 모양이래. 친구 집에 갔는데 보통 친구가 집에 있는데 그날따라 친구가 없어.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막 저녁이 돼서도 저녁 늦게 한 10시 정도 돼서도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물었어. 친구야 친구야 왜 그렇게 늦었노? 이래 물어보니까 아 내일 여기 우리 저 가까운데 중림정사에 내일 큰 대법회가 있다 하는 거야. 큰 법회가 있는데 그래 그건 무슨 누가 오는데 관계로 서가모니 부처님 모르겠나 관계로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극고독 장자가 수달 장자가 서가모니 부처님 몰랐던 모양이래요. 그래서 자 내가 잘 모르겠다 관계로 그러면 내일 법회 있으니까 내하고 같이 가자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대법회 뜻 가서 딱 처음에 있잖아요. 첫 법문 한마디에 뿅 가버린 모양이라 수달 장자가 너무 감명을 받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법회 마치고, 이제, 친구와 둘이서 별도로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갔다가, 친견에서 만났어. 만나가지고, 아이고, 부처님, 부처님, 제가 오늘 그 부처님 만나, 법문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마갈타국에 이렇게 했나, 중림정사가 있지만도, 우리나라 있잖아. 코살라국에도 부처님을 위해서 제가 절을 하나 지어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되게 물었어요. 그걸 모르니까.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절이, 절 위치가 동네하고 좀 가까울 거. 저 산속에 있으면, 뭐,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또, 인도에는 전부 다 나 탁발해가지고 스님들 먹고 살잖아. 너무 멀면 안 되잖아, 이제. 동네하고 가까울 거. 그 다음에 이제 숲이 좀 있을 거. 인도는 많이 덥잖아, 얘. 숲이 있을 거. 그 다음에 좀 조용할 것.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어.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이제 그 고독 장자가 자기 나라 나 코살라고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절 지을 곳을 갔다가 물색을 했겠지 그죠? 쭉 다녀왔겠지. 다녀왔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동산이 하는 동산을 하나 발견했어. 그럼 그 동산자 거기 절을 질러 가면 땅 주인을 만나야 될 거 아이가. 그래서 땅 주인을 갔다가 이제 만나러 이제 또 갔어요. 땅 주인 만나러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땅 주인이 누구냐 하면 고살라국에 있잖아요. 왕자였어. 기타 태자라고. 기타 태자라고. 왕자. 왕자 소유의 동산이었어. 그래가지고 왕자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저 왕자님 왕자님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위해서 절을 하나 지어 올리려고 하는데 그 왕자님 땅이라 하는데 좀 파해서 이렇게 이야기 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왕자가 하는 얘기가 그나 죽어도 못 판다 하는 거냐. 그 왕자의 아버지가 왕이 누구냐 하면 파사익 왕이야. 파사익 왕. 파사익 왕의 아들이 기타 태자라요. 그래 기타 태자가 나는 죽어도 못 판다 하는 거냐. 아유 안 됩니다. 그거 무조건 제가 그게 저를 좀 지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뭐 좀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했는 모양이라. 아유 기타 태자가 거기에 있잖아 황금을 갖다가 골드바 있잖아 골드바 황금을 다 깔면 내가 있잖아 팔겠다 하는 거야. 그래가 이 사람 있잖아 자기 집에 있는 골드바 있잖아 아마 다 하고 인도 전역에 있는 골드바를 다 샀답니다. 사가지고 그 술에 있잖아. 옛날에 우리 구루막 하잖아. 그죠? 술에 싣고, 그걸 막, 그, 동산에 막 골드바를 갖다가 깔기 시작했던 모양이라. 한 3분의 1 정도 까니까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막, 그게 막, 누가 막, 지금 그 절 짓는다고 지금 골드바 깔고 있다 하니까 기타 태자 귀에 들어갔던 모양이라. 그래서 가지고 하도 놀래가지고 기타 태자가 가봤어. 그러니까 막 술에 골드바 싣고 와서 막 깔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신심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 숲을 제공할 테니까, 장자님께서는, 그 고독 장자께서는 절을 지어 좀 올려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기타 태자 숲과 있잖아요. 그 고독 장자 있잖아요. 돈으로 해가지고 진 그 절이 있잖아요. 기원정사라. 기원정사 잘 아시죠? 아까 좀 전에 우리 그 412페이지. 예. 기원정사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어느 경전입니까? 금강경. 금강경 있잖아요. 설법지가 어디냐면 기원정사예요. 뭐 기원정사에서 설한 거는 경전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 있잖아. 생애 중에서 기원정사에서 오랫동안 거기서 있잖아. 몇 한글을 갖다가 25한글은 뭐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오랫동안 한다. 거기서 수행도 하고 전법도 하고 법도 펴고 그랬어요. 불설남미타경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기원정사에서 보통 보면 경전에 보면 기원정사에서 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있잖아요. 마갈다국에는 빈비사라 왕이 지어 올린 중림정사, 그 다음에 고살라국에는 기원정사가 있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지?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참선하는 곳이라 해가지고 선언은 있잖아요. 우리 간포가 막 무일선언 있잖아요. 그지? 뭐 다른 데가 뭐 안국선언, 무슨 요즘 선언이 많이 있어. 참선하는 곳이라니까 선언이라 그지? 그 다음에 총림, 살림, 사찰, 사원, 암원, 포교당, 포교원, 아란야 등이 있다. 뭐 우리가 저 총림 같은 경우에는 뭐 영축 총림, 통도사, 해인 총림, 해인사. 그 다음에 있잖아요. 조개 총림, 송광사. 다 알지? 고불 총림, 백양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딱딱 맞춰가지고 총림은 큰 절이라 생각하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찰의 명칭은 그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 밑에 1-2 사찰의 구조다. 이게 사찰. 절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 이제 밑에 그 도표 있잖아요. 그림 그거 한번 보면은 절에 들어갈 때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만나는 문이 산문이라 산문. 매산자이다, 문문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문, 우리가, 뭐, 우리 옛날에, 그저 뭡니까? 한 몇 년 전에 있잖아요. 종교 탄압한다고 해가지고, 산문 폐쇄 해가지고, 문 있잖아. 일반인들한테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코로나 때 터져가지고, 2020년입니까? 그때도 뭐, 코로나 방역을 위해가지고, 산문 또 문 닫고 그랬잖아요. 그냥 여기 산문이라.
산문에서 이제 일주문 들어갈 때는 뭐 이렇게 피안교 다리 있는 절도 있고 없는 절도 있는데 피안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사는 우리 이 세상에 있잖아. 찬이고 저쪽에 있잖아. 그죠? 부처님 세계는 피안 이렇게. 요런 것도 좀 알아놓으면 좋지. 그지? 자, 피안하고 찬이 있다. 그지? 우리가 여기 사는 세상이 차안이다. 그죠? 차안. 이 차자. 여기는 피안이라. 피안. 저 피자 써가지고. 전덕이잖아요. 그래, 이제 여기서 뭡니까? 여기 차안에서 이제 피안으로 가려고 하면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 이름을 갖다가 피안교, 이렇게 피안교. 뭐 이제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다리,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다리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그래 이제 피안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안교를 넘으면 일주문이 있다. 그죠? 일주문 있고 일주문 다음에 이제 금강문이 있다. 그죠? 금강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철학문 혹은 천학문이 있어. 천학문. 예. 그 다음에 이제 불의문이 있다. 요게 이제 통도사예요. 보통 있잖아요. 통도사 들어갈 때 요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요런 순서로 되어 있고, 이제 불의문이잖아요. 불의문 혹은 해탈문이라고 하는, 요 이제 불의문 끝나고 나면 앞에 이제 대웅전 큰 법당이 있어. 법당 앞에는 보통 보면 탑 같은 게 있잖아요. 탑. 절 앞에, 우리 보통 보면 대웅전 앞에, 예, 탑 있지, 그죠? 거기에 이제 석등들도 있고, 그 옆에 이제 다른 이제 각 법당도 있고, 요사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자, 16페이지. 자, 1, 산문이다, 산문이. 그제? 매산자이다, 뭐 문자. 산 속에 있는 절의 경우, 산의 초입에 세워진 바깥문을 갖다가 산문이라 한다. 산문을 갖다가 단속문, 법문, 종문이라고도 한다. 단속문 있잖아요. 끈을 단자. 속세를 끊는 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단속문. 사문을 갖다, 그제? 사문은, 사문, 그게, 사문을 연결해서, 이 밖은 속세고, 안에는 절집이다, 그제? 아, 그렇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안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반의 세계로 건너는 다리를 갖다가,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다리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뭐 해탈교라고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다리를 건너면 세속의 마음을 갖다 청정히 씻어버리고 진리당체인 불보살님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제 피안교 극락세계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다리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주문. 사실상 사찰 경내에 들어가는 문으로 보통 기둥 4개에 3칸으로 이루어진 일주 3칸의 형태를 갖는데 한 줄로 늘어선 기둥의 문을 갖다 통과하여 세속의 번잡스러운 마음을 갖다가 하나로 모아 부처님 세계에 들어섬을 의미한다. 그렇지, 그죠? 일주문. 예, 일주문 많이 보셨지, 그죠? 일주문에 보통 보면 저쪽에 저 통도사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국지대 탈, 뭐, 이렇게 그래 쭉 해놨어요. 법보종찰 뭐 이렇게 해놨어요. 일주문에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 보통 뭐 출연 아시지, 그죠? 출연 아시지, 그죠? 출연 내려난 출연에 보면 그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자, 네 번째는 금강문이 있다, 그죠? 절의 수호신인 금강 역사가 있는 문이며 금강문을 갖다 인왕문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인왕문 금강문 인왕문 있잖아요, 그지? 자, 금강역사는 보셨지? 우락부락하에 있잖아, 이제. 뭐 같은 거, 뭐, 금강제 같은 거 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셨지, 그죠? 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소. 우리가 저, 윤달이 2월에 있어. 윤 2월에, 우리 절에서 보통 뭐, 윤달에는 보통 보면 3도 3삭 해가지고, 그날 있잖아, 이게. 3도, 그러니까 세 군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군데 지역에 있는 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도, 3사 순례가 있어. 108기도 순례처럼 있잖아요. 갈 건데. 그래서 아까 내가 회장님하고도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선제 청년에도 이제 그 주간반도 가고 야간반도 가는데 야간반 갈 때 야간반은 일요일을 갑니다. 일요일 갈 때 우리 선제 청년에서도 그때는 뭐 우리가 법회 이제 하잖아요. 법회 그날은 하지 말고
차한대 내가지고 우리가 그 지금 안 오는 있잖아요. 형아들하고 우리 동생들 다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 선제 청년에 쫓겨 한번 입고 있잖아요. 그때는 한번 같이 한번 갑시다. 그때 갈 때 지금 우리 지금 요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일주문이라든가 있잖아요. 사천왕문 이런 거, 금강문 이런 거 전부 다 그거 가서 현 그날은 현장 그 뭐 현장 실습? 현장 답사? 체험학습. 응? 체험학습. 그렇지, 그렇지. 체험학습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래도 무슨 용어를 알아야 그거 가서 저 하지. 안 돼. 그래, 그래지. 우리가 지금 단디 지금 배워놔야 돼. 지금 그거 가서 내가 물어보는데 또 엉뚱하게 있잖아요. 그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문에는 금강격사가 계시는데 인왕문이라고 한다. 금강문, 그거 현판, 현액이 있잖아요. 현판에 금강문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인왕문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인왕문이나 금강문이 같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지? 그게? 자, 그 다음에 사천왕문. 사천왕문. 불법을 수호하는 신인 지국천왕, 광목천왕, 정장천왕, 다문천왕, 이 사천왕을 모시는 것 같다가 문을 갖다가 사천왕문. 사천왕문 혹은 보통 천왕문으로 보통 많이 해야. 앞에 넉사자는 빼고 천왕문 이렇게 되어 있는 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통도사 천왕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넉사자는 빼고 천왕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 우리 같이 공부하니까 기억이 나죠? 좀 적어놓은 거 한번 봅시다. 지국천왕. 동쪽. 그 다음에 뭘, 지물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칼. 야, 바로 보니까 이제 그날. 현장 체험 있잖아. 체험 학습 때. 딱, 이거 바로 나온 거 이제 딱 보면 내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대부분 알 거예요. 동쪽에는 지국천왕 특히 있잖아. 우리 천은사 가면, 굴에 천은사 가면 딱 거의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요, 우리 책대로 딱딱딱 세팅이 딱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또 현장에 가서 있잖아요. 체험을 하면 더더욱 기억이 오래 남아. 그럼 만약에 친구들하고 만약에 뭐 고등학교 동기들, 대학 동기들하고 만약에 그거 간다. 한 10명이 만약에 있잖아요. 뭐, 스타렉스라든가 있잖아요. 차 딱, 준세대 갔는데, 어이, 내가 딱 있잖아요. 설명해줘, 어디서. 야, 니 이제 어디 설명하는 거 아마. 니 얼마 이런 거 배워올까 봐. 선제 청년에 와,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대웅전 저기는 있잖아요. 세가모리 부처님 계시고, 극락전 저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집에 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문패만 딱 보면 알잖아요. 홍길동 되면 이 집에는 홍길동이 산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그죠? 우리 대웅전 딱 이래 해놓으면 거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야. 대적광전, 여기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야. 회의사 같은데 대적광전 이래 돼 있거든. 그럼 친구들하고 와가지고, 야, 여기는 저 부처님이 안 나. 그냥 부처님이 아니야.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야. 막 깜짝 놀랄 거야. 이거 모르고 있잖아. 백날, 천날 있잖아. 너 말 맞잖아. 절 다녀봤자. 거절이 거절이야. 우리는 똑같이 생각하잖아. 아, 달라, 내용이. 이걸 알면 영 다르다 하니까. 무슨 말인가 알겠지, 그죠? 이제 뭐 아니까 조금 눈에 좀, 그 다음에, 광목천왕은? 서쪽. 서쪽. 예, 그렇지. 탑이라든가 창 들고 있고, 정장천왕. 남쪽. 남정용 캐잖아요, 남쪽. 그 다음에 용을 들고 있다 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문천왕은? 북쪽. 북쪽. 예, 다문천왕 비파를 들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요 세팅으로 딱 이렇게 외워놓으면, 내가 볼 때는 있잖아요. 정말에 내가 볼 때는 제가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 저번에 그 법사님 한번 오셔가지고 선제 청년은 너가 있잖아. 뭐 선제 청년은 지금 생긴 지 한 저리 씨 그때 15년도부터 했나? 언제부터 했나? 16년도요. 16년도부터 했지. 네. 그 5년, 6년, 7년 동안 있잖아. 이거 공부했다 하면서 있잖아. 나 그거 막 꾸지람 듣는 거야. 속이 상해 죽겠더라고. 법사님 모를 때 다 답이 튀어나와야 했잖아. 내가 대접받을 거면 내가 알아야 돼, 뭐든지. 요,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정말이야. 또 다 해가지고. 어느 우리 절에 있잖아. 엄마, 아버지들 보다도 더 많이 알아야 돼,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백발 기도설에 갔어, 있잖아. 엄마, 아버지하고 갔는데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그 말씀이라, 그제?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야, 17페이지. 자, 육불이문. 불이문 혹은 해탈문, 진여문, 자하문, 안양문이라고도 하며 안양문 있잖아, 안양문. 해탈문은 해인사에 보면 해탈문으로 제일 마지막 거기 문이 있잖아, 해탈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안양문은 불국사 같은 데 가면 불국사 안양문 한번 보셨지? 불국사. 그 첨성대 그 첨성대 가요. 뭐라 하러고. 그
뭐라 하노, 올라가는데 그 뭐라 하노, 뭐 청운교, 청운교, 백운교 있잖아, 그냥. 거기 백운교, 백운교 그 위에 그게 그 간판이 있잖아. 그 뒤에가 있잖아. 극락전인데. 거기가 안양문으로 되어 있어. 안양이 뭔가 아닙니까? 안양. 우리 서울 올라가는데 그 안양 있지? 그 안양이 뭐, 무슨 뜻인 거 아닙니까? 아, 이거 그 안양이 사는 사람도 모를 거야. 내가 볼 때는 우리 선제 청년에 있잖아. 정도 되면. 그래서 집에 엄마하고 좀 가르쳐줘. 안양. 편안한 안자에다가 길을 양자 써. 안양문 캤잖아, 그죠? 안양문이 뭐냐 하면 안 나. 안양이 뭐냐 하면 안 나. 안양이 극락이라. 극락, 극락문이라 캐도 되고 있잖아요. 이 극락이라 지극할 극자에다가 있잖아. 즐거울 납자. 그 안양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극락인지도 모른다. 천지. 안양문이잖아. 극락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마지막 문이라, 해탈문이라, 불임문이잖아. 같은, 여기 보면 안양문도 쓴다, 갑자기, 그죠? 안양이 극락이야, 극락, 극락.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저, 불국사 이거 했잖아요. 청운교인가 백운교인가 모르겠는데, 이쪽이 뭐 백운교인가 모르겠는데, 청운교 백운교지 싶어. 백운교, 그 다리, 그 뭐랄까, 계단 있잖아. 넘어가면 거기에, 그, 저, 위에 그 현판이 있어. 안양문으로 돼 있어. 그 뒤에가 바로 극락전이야. 극락,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안양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양문 지나면 뭐가 있겠어요? 그 무슨 정각이 있겠어요?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모시고 있는 극락전이 있겠지. 우리는 이렇게 있잖아요. 공부하면 재밌어, 정말이야. 세팅이 딱딱 돼 있어. 거기에 보면 안 나. 홍길동 사는데 있잖아. 홍길순 그 간판을 붙일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맨날 딱딱 있잖아. 세팅이 돼 있으니까. 야, 참. 자, 그러면, 불임문, 해탈문, 진여문, 자하문, 안양문이라고도 하며, 불법이 둘이 아니며, 성과 속이 둘이 아니며, 생과 사가 둘이 아닌, 그건 불이다, 그지? 아니, 불자에 둘 있자다, 그지? 둘이 아니단 말입니다. 아닌, 완전한 세계에 들어감을 상징한다. 불임문, 해탈문, 진여문, 자하문, 안양문, 같은 말이다, 그지? 자, 탑. 탑을 갖다 스투파라 하잖아. 스투파라 영어로 그지? 스투파라 하는데, 자, 성하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갖다가 봉안하고 그 위에 흙이나 돌을 갖다가 높이 쌓아 만들었던 것이 불교탑의 기원으로 부처님 진신의 의미를 갖는다. 탑에는 보통 부처님 진사리도 모시는데 진사리 없고 하면 경전 같은 것도 그게 봉안할 수 있다. 우리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 불국사 있잖아. 석가탑에. 석가탑 그게 이제 뭐 해체해가지고 그때 복원공사 한다고 해체했는데 그때 이제 사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무구정강 대다라니 그거 뭐 우리 그 역사 국사 공부하면 다 아시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게? 그 경전도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전각이 있다. 전각 그지? 전각은 대웅전 등 불보살님을 갖다가 모시는 것다 일반적으로 부처님이나 보살, 부처님의 제자상을 모시는 곳을 갖다 전이라 하고 그 외에는 각이라. 그 전은 좀 수준이 좀 높고 각은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는 잘 아는 자 대웅전. 대웅전의 주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 자, 대적광전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이거 적어 있어.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불 이렇게 적어 있어요. 비로자나 불, 극락전에는 아미타 부처님, 그렇지 그렇지. 미륵전에는 미륵 부처님, 미륵전 혹은 용화전이라고 해. 용화전, 용화전. 우리 통도사가 막 용화전으로 되어 있어요. 용화전, 암 적어 보였어요. 어이, 봤는데 용화전 이거는 뭔고? 무슨 정각이고? 얘기하는 여기 미륵 부처님 여기 계십니다. 여기 우리 미륵전이나 용화전이나 똑같습니다. 그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라. 우리 전에 지금 우리 선배님, 우리 엄마 아버지들 잘 몰라. 배워도 잘 모를 거예요. 용화전이나 미륵전이 같은 말이다 생각하면 돼. 아까 그 극락전은 무량수전이 있잖아요. 저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영주 부석사에는 극락전으로 안 돼 있고 무량수전으로 돼 있죠. 무량수전 옆에 있잖아. 무량수전 여양원 무량수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회장님 진짜 안돼 그래 이제 이래가지고 하나하나 배우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뭐 그 극락전 무량수전 같은 말이다 생각하면 돼. 극락전이랑 무량수전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신다. 무량수전이 무량수부 부처님 혹은 무량광 부처님이라고 해요. 무량광불 무량수불이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이라. 아, 같은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량수전에는 무량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알면 돼. 약사전에는 약사열에, 약사열에 불을 갖다 모시고 있고, 영산전에는 보통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데, 영산전에는 팔상성도 저번에 우리 공부했잖아. 그죠? 부처님 세계를 갖다가 여덟 가지 그림으로 나타낸 걸 갖다가 팔상성도라고 했잖아. 영산전에는 보통 팔상성도 성도 같은 거 많이 모시고 있으면 여덟 가지 그림 있잖아요. 도솔 레이상부터 있잖아요. 쌍림 열반상까지 쭉 있잖아요. 그죠? 그림. 야, 그림을 모시고 있습니다. 보통. 자, 나한전에는 500난 뭐, 그런 거, 나한전 있잖아요. 아, 나한전. 그 다음에 관음전. 관음전에는 어느 분이 계시겠습니까? 관세음보살 거죠. 관음전 혹은 원통전, 개원통. 원통전 있잖아요. 원통전으로 되어 있는 것도, 관세음보살님 모시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원통전으로 되어 있는 데가 저쪽에, 법이 머무르는 절, 원통전으로 되어 있는데, 법주사 같은 데 가면 원통전으로 되어 있어. 둥그를 원자에다가 있잖아요. 원통전. 통할 통자. 원통전 혹은 안 나왔잖아. 관음전 같은 말입니다. 아니, 원통전은 이게 뭐? 아니, 그, 원통전에, 안에, 관세음보살님 모시고 있어요. 관음전이나 원통전 같은 말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도 하나하나 외워놓으면 돼. 이건 뭐 처음부터 알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전에 지상보살님 계실 거고, 문수전에 문수보살님 계실 거고, 이제는 보현전에는 보현보살님 계신다. 그죠? 그래, 이제 하나하나 이제 딱딱 이렇게 매칭시키게 하면서 천천히 배우면 돼요. 각은 있잖아요. 전보다 낮은 단계를 생각합니다. 산신각. 칠성각, 독성각, 그 다음에 영각, 장경각. 장경각은 많이 들어보셨죠? 해인사 가면 팔만 대장경 모시고 있는 그걸 갖다가 장경각이라 해요. 장경각. 장경각 있잖아요. 경전 해인사. 팔만 대장경 모시고 있는, 그, 저, 건물이 안 나 장경각이라 이렇게 가람각.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마지막 요사체. 요사라 한다. 그죠? 보통. 집요자에다가 집채자입니다. 요사체인데 스님들이 생활하는 건물을 갖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으로 해행당, 수선당, 심금당, 선불장, 정묵당, 선설당 등은 사용 목적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보통 보면 뭐 심금당, 선불장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지, 그지? 심금당, 마음심자에다 칼금자 딱 써가지고 집당자 썼는데 일반 제가 볼 자가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좀 지켜줘야 돼요. 내 아는 그 스님 계신다 해가지고 뭐 불쑥불쑥 들어가면 안 돼. 스님들 사시는 공간, 스님들 사시는 집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생활하는 있잖아요. 그런 공간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억수로 중요해. 정말이야. 불자 있잖아요. 기본, 항상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나는 처음에 오면 아무것도 모르겠지. 근데 기본에 충실해야 돼. 한번 딱 배우면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이건 한번 봅시다. 자, 1-3. 사찰 예배 방법. 첫 번째. 일주문에 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절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앞에 있잖아요. 일주문에 딱 그 앞에, 우리 절 앞에 오면은 사찰의 중심인 금법당 쪽을 갖다 향해 반배한 후에 우리는 그 옆에 또 우리 저 뭡니까? 노천법당에 관세음보살님, 대원력 관세음보살님 계신다. 그죠? 요 앞에 그 부처님 위에 그 저 2층에 그 부처님한테 절하고 옆에 있잖아 관세음보살 절하고 그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불쑥불쑥 안나 들락날락 거리면 안 돼.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집에 가면 어른들한테 항상 인사하고 또 갈 때도 인사하고 그렇잖아요. 항상 그래야 되지. 우리 선제 청년에 이제 부부들이 있잖아. 뭐 들락날락 거리서 하고 절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일주문에 들어서면 사찰 중심인 금법당 쪽으로. 반배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 노선법당에 또 관세음보살님이 전하고 정숙을 지키며 곧장 큰법당으로 향한다. 큰법당으로 가야 돼. 에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법당의 부처님께 예배한 후에 이거 중요해. 정말 중요해. 큰법당의 부처님께 예배한 후에 샤스철의 모든 본리를 보면 된다. 그 밑에 다 내 읽고 하면 되겠어. 지장전, 산신각 등을 찾을 때도 큰 법당에 먼저 예배해야 하며
스님께 상담차 왔을 때도 부처님께 먼저 배워야 된다. 인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라. 저리 또 와가지고, 스님, 아는 스님, 뭐, 주지 스님 있잖아. 뭐, 친견하러 왔다 해가지고. 법당에 가서, 그거, 참배도 안 하고 있잖아. 그거 가면 안 된다. 이 말, 이 소리에요, 이 소리. 예. 불자들 중에 정말 그런 불자들이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돼. 절에 오면 항상 있잖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이제 볼일 보러 갔을 때도 그 집에 뭐 어른 계신다. 그럼 어른한테 인사하고. 그 자기가 있잖아. 뭐 친구라든가 뭐, 다른 사람마다 만나고 이래야 되지. 오자마자 있잖아. 뭐 어른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있잖아. 친구하고 그래 이야기하고 하면. 그 어른들이 뭐라 보겠노? 그렇잖아. 그래. 우리는 항상. 예를 들어서 있잖아. 뭐 자기가 지장전이라든가 지장전에 뭐 조상을 모시다든가 아니면 사신각에 뭐 기도를 올려놔도 있잖아요. 항상 거기 가기 전에 큰 법당부터 참배하고 나서 거기 가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겁나게 중요하다 하니까 이런 걸 잘 놓치기 때문에 제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자, 탑돌이를 할 경우에는 시계 도는 방향으로 한다. 탑돌이 있잖아요. 탑돌이. 철에 가면 보통 보면 자, 아까 불의문이라든가 있잖아요. 그죠? 해탈문자 들어가고 나면 큰 법당이 있고 그 앞에 탑이 있다. 그죠? 탑 돌 때는 시계 도는 방향으로 돈다. 이래 돼 있잖아. 그죠? 한 사람도 다 시계 도는 방향으로 도는데 지 혼자 있잖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왜 되겠어요? 뭐 부딪힐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잖아. 그죠? 아니, 뭐, 특히 선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자가 뭘. 왜 가지고 선제 청년에서 있잖아. 아, 그거. 어쨌든 뭐. 공부를 갖다 우회해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 그런다 하면서. 진짜.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문으로 자동 남내, 이렇게. 스스로 자 자에다가 있잖아. 동력 동 자에다가. 남력 남 자에다가 있잖아. 원래 자. 자동 남내. 동쪽으로부터, 스스로 자 자체는 뭐뭐로부터. 동쪽으로부터 있잖아. 남쪽으로 간다. 동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시계 도는 방향이 되겠지, 그지?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동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거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그지? 여기가 동이고 있잖아요. 여기가 서고, 여기가 남이고 있잖아요, 남이고. 이제 북이 있다. 아이고. 북이 있으면, 여 동쪽으로부터 남쪽으로 간다, 그지? 이게 시계 도는 방향 맞지? 그지? 이래 가면, 안 부딪히는데, 다른 사람 전부 다 이래 도는데, 지 혼자 있잖아. 이래 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자동 남내 혹은 우요 삼잡, 이렇게, 우요 삼잡. 그, 요것도 있잖아요.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요 삼잡. 한문으로 있잖아요. 우요, 요 밑에, 삼잡. 석삼자에다가 있잖아요. 돌잡자입니다. 예. 오른쪽 어깨를 갖다가, 이게 오른쪽 어깨 아닙니까? 그죠? 모든 게, 이게 오른쪽 어깨야. 이게 탑이 있으면, 여기 탑이 있으면, 오른쪽 어깨 있잖아. 어깨를 갖다가 맞대고, 세 번 돈다 하면, 오른쪽 어깨야. 그죠? 무슨 말인가? 뭐, 요 삼잡이나 있잖아요. 자성 남녀는 같은 말이야. 어쨌든 간에, 탑돌이 할 때는 시계 도는 방향으로 돈다. 다 되겠지? 자, 네 번째. 법당 앞을 지나치거나 법당에서 상단을 지나칠 때는 합장 반배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이제 우리 앞에 이제 부처님이 계신다, 그죠? 만약에 여기, 우리 여기 앞에 요리 이제 지나칠 때는 항상 합장 반배하고 지나치고. 만약에 이제 여기 법당 대웅전이 있는데, 대웅전 밖으로 이렇게 지나칠 때도 있지,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등산을 간다든가 아니면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법당 앞을 지나칠 때는 항상 합장 반배하고 지나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이라, 그 말. 자, 법당 앞을 지나치거나 법당에서 상단을 갔다가 지나칠 때는 합장 반배한다. 다 되겠지? 예. 만약에 있잖아, 오늘 나오신 같은 경우에, 전 올 때 있잖아, 여기 이제, 들어와서 갈 때는 앞에 보고, 요 중앙에서, 부처님 전에 있잖아, 반배하고 이렇게 지나친다. 무슨 말이야? 갈 때도 있잖아, 앞에 반배하고 넘어간다. 그 소리입니다. 예, 예. 자. 불자는 등산 여행 시에 사찰을 만났을 때는 그쪽으로 왔나 합장하고 시간이 나면 왔나 법당에 들어가서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있잖아, 뭐, 여행이라든가,
뭐 등산 같은 데 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보통 보면 절에 산에 보통 절이 있잖아요. 절 있으면 그 이제 들어가서 막 정 바쁘고 하면 그 절을 향해 가지고 반배하고 있잖아요. 합장 반배하고 이제 가면 되는데 시간이 조금 있고 하면 나 절에 들려가지고 그래도 기본은 나 대웅전 정도는 들어가가지고 삼배하고 있잖아. 그래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돼 있다 그지? 예. 자 여섯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절에서 공양을 하였거나 하루 묵었다면은 스님은 물론 공양주 보살에게 인사하고 예의를 다한다. 주위 스님이라든가 이제 공양주 보살님한테 아이고 스님 하루 잘 묵고 갑니다. 공양주 보살님 가서 아이고 공양 잘하고 갑니다. 이 사람이 인사가 있잖아요. 인사성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인사 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그건 기본이니까 항상 이렇게 잘해야 되고. 도량에서 법우나 스님을 만나면 합장 반배한다. 뭐 도량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거리에도 스님 그 이래 뵙고 하면 항상 이제 반배하고 뭐 반배할 때는 뭐 그냥 해도 되고 아니면 관세음보살 뭐 승부를 하십시오 있잖아. 우리 보통 인사 전용 용어가 있잖아요. 그냥 우리 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음보살을 통하니까 그냥 이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지? 그래, 이제 오늘 공부는 좀 여기까지 하는 걸 하고, 제가 진도는 빨리 안 나갈 거예요. 항상 있잖아. 지난 시간에 한 거 한번 리피트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할 테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공부한 거, 우리가 뭐, 윤달, 언제 그, 우리가, 삼도 삼사 순례를 갈지 모르겠는데, 그때 갈 때, 우리가 또 가서 있잖아요. 현장 체험 학습? 아까 이름이 현장 체험 학습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1교시 공부 마치겠습니다. 예, 관세음보살. 예, 팀장님께 한 채로 1회 예를 드리겠습니다.